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오영수 작가의 요람기입니다. 요람기는 작가가 1967년 현대문학에 발표한 작품으로 오영수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와 소시민적인 따뜻함을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뛰놀며 자라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절에 따른 평면적인 구성과 사건과 인물이 극적인 갈등 없이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잔잔하게 전하는 작품입니다. 전기도 없고 기차도 없던 어린 시절, 봄엔 들불놀이, 가을엔 콩서리, 겨울엔 썰매, 연싸움을 즐겼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놀이라는 문화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거의 느껴보기 어려운 일이죠. 요즘엔 TV를 보거나 인터넷, 컴퓨터 게임이 더 친숙한 놀이일 테니까요. 이 작품을 들으실 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의 어린 시절 옛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리운 추억으로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영수 작가의 요람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람기 오영수. 기차도 전기도 없었다. 라디오도 영화도 몰랐다. 그래도 소년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마냥 즐겁기만 했다. 봄이면 뻐꾸기 울음과 함께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고, 가을이면 단풍과 감이 풍성하게 익는 물 맑고 바람 시원한 산간마을이었다. 먼 산골짜기에 얼룩덜룩 눈이 녹기 시작하고 흙바람이 불어오면 양지 쪽에 몰려앉아 볕을 쬐던 마을 아이들은 들로 뛰쳐나가 불놀이를 시작했다. 잔디가 고운 개울뚝이나 논밭두렁에 불을 놓은 것을 아이들은 들불놀이라고 했다. 겨운에 움츠리고 무료에 지친 아이들에게 아직도 바람끝이 매운 이른 봄, 이 들불놀이만큼 신명나는 일도 없었다. 바람 없는 날, 불꽃은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흡수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꺼멓게 번져가는 잔디 언덕이나 큰 먹구렁이가 굼실굼실 기어가듯 타들어가는 논밭두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지랑이는 온통 현기증이 나도록 하늘로 피어올랐다. 이런 날일수록 산에는 안개가 짙고 산발치 초가집 삭정이 울타리에는 빨래가 유난히도 희었다. 불탄 두렁에는 유독 살진 쑥이 뽀얗게 돋았고 쑥을 뜯는 가시네들은 불탄 두렁으로만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성터 돌무더기 밑에 너구리 굴이 있었다. 이 굴 속에는 오래전부터 늙은 너구리가 살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은 들불놀이를 하고 돌아갈 때에는 의례 이 너구리 굴에다 불을 지폈다. 너구리가 연기를 먹고 목이 막혀서 기어 나오면 산채로 잡자는 것이었다. 이래서 아이들은 마른 나무와 함께 청솔가지를 꺾어다가 불을 붙이고 눈알이 빨개지도록 불을 불었다. 그러나 너구리보다도 아이들이 먼저 연기를 먹고 물러났다. 윗도리를 벗어 부채 대신 휘둘러보기도 했으나 너구리는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너구리는 연기가 스며드니까 굴속 깊숙이 들어가 버렸는지 아니면 굴속이 훈훈해지니까
사지를 뻗고 늘어지게 낮잠이라도 자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무튼 늙은 너구리가 조무래기들에게 그리 호락호락 잡힐 것 같지가 않았다. 진달래가 피고 잔디가 새로 돋아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밤바골로 모여들었다. 이 밤바골은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펑퍼짐한 구릉으로서 이 고장 아이들의 놀이터로 돼 있었다. 둘레에는 잡목과 가시덩굴들이 얽혔지만 등송이로는 오솔길이 나 있고 군데군데 잔디를 곱게 입은 무덤들이 도래솔에 둘려 있었다. 여기에서 아이들은 패를 갈라 씨름도 하고 말타기도 했다. 씨름에도 지치고 말타기도 실증이 나면 산을 향해 고함을 질러 돌아오는 메아리의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 만만한 나무를 휘어잡아 까닭 없이 흔들어 보기도 했다. 잔디에 배를 깔고 삘기를 까 씹기도 하고 왕개미를 잡아다가 손바닥에 놓고 놀려보기도 했다. 춘돌이라는 김초신의 머슴이 있었다. 나이는 아이들보다 배나 먹었어도 늘 조무래기 아이들과만 어울려 놀았다. 씨름이나 말타기를 하면 을에 이 춘돌이가 심판을 했고 어떤 때에는 아이들에게 쇠꼴을 베게 해놓고 저는 맷등에 번듯이 누워있기도 했다. 어떻게 해선지는 몰라도 아이들은 춘돌이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고 또 잘 듣지 않으면 이 밤바골에 오지 못하는 걸로 돼 있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물까마귀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었다. 날개를 다쳐 날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이 몰아 덮친 것이었다. 아이들은 이 물까마귀를 어떻게 할까 하고 한동안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구워먹기로 했다. 마른 나무를 주워다 쌓고 그 위에다 물까마귀를 통째로 얹어 불을 지폈다. 배를 갈라 속을 내야겠으나 칼이 없어 그대로 굽기로 했다. 지지지. 노린내와 함께 금세 털이 홀랑 타버리고 알몸만 남았다. 까투리보다는 좀 작은 알몸에서는 자글자글 기름이 끓고 구수한 냄새와 함께 살이 노릇게 하니 익어가는 참인데 이때 춘돌이가 나무지게를 받쳐놓고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그게 뭐냐? 물까마귀다. 웬 거냐? 잡은 거다. 누가? 우리가? 춘돌이는 아이들이 터주는 자리에 비집고 들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먹을 거다. 그러자 춘돌이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둘러보고는 또 말했다. 요새 물까마귀 먹으면 어찌 되는지 알기나 하나? 몰라. 어떻게 되는데? 끼루루 하고 뛰게 돼. 왜? 몰라. 그건. 봤나? 어른들이 그러더라. 참말. 그래. 아이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말이 없자 춘돌이는 한 꼬마에게 제 지게에서 낫을 가져오라고 했다. 꼬마는 냉큼 달려가 낫을 가져왔다. 춘돌이는 낫으로 거의 다 익은 물까마귀 배를 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뱃속을 몽땅 꺼내고는 다시 불 위에 얹었다. 아이들은 그저 지켜만 볼 뿐 어느 한 아이도 말이 없었다. 춘돌이는 불을 솟구치고 고기를 이리저리 뒤치고 하다가 한 다리를 부욱 찢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아이의 입에다 불쑥 디밀었다. 자, 먹어봐라. 그 아이가 뒤로 움찔 물러나며 손등으로 입술을 훔치자. 그러면 너 한번 먹어봐라. 하고 그 다음 아이에게 또 디밀었다. 다음 아이 역시 고개를 돌리고 물러났다. 그러면 넌? 싫어. 안 먹어. 넌? 나도 안 먹어. 너도? 그래. 그제서야 춘돌이는 그러면 내가 한번 먹어볼까? 하고는 살점을 한입 찢어 질겅질겅 씹다가 꿀꺽 삼켜버렸다.
히야. 춘돌이 눈에서 흰자위가 한편으로 몰리는 것 같았다. 조마조마하니 바라보고 있던 아이들 중에는 벌써 양손에 한 짝씩 신을 벗어주는 아이도 있었다. 춘돌이는 엉거주춤하고 흰자위를 두어 번 굴리다가 갑자기 끼루룩 하고 껑충 솟구어 뛰었다. 아이들이 궁둥이부터 미적미적 달아날 작정을 하자 춘돌이는 더 큰 소리로 끼루룩 끼루룩 하고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만 등성이를 향해 줄다름을 쳤다. 미처 따라오지 못해 우는 아이도 한둘 있었다. 이런 뒤로 아이들은 춘돌이를 슬슬 피했으나 춘돌이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카시아 꽃이 지고 밤꽃이 피면 보리가 누렇게 있고 문혼에는 모내기가 한창이었다. 보리를 걷어들이고 모내기가 끝나면 산도 들도 마을도 온통 푸르름으로 쌓여버렸다. 이 푸르름 속에서 뻐꾸기는 온종일을 지겹도록 울어대고 마을 앞 느티나무 그늘에서는 노인들이 장기판도 벌였다. 해가 서쪽으로 한 발짝만 기울면 아이들은 소를 앞세우고 밤바골로 모여들었다. 마을 아이들은 소를 좋아했고 소 뜯기기를 좋아했다. 소녀는 소가 없었다. 소 한 마리 먹이기가 소녀는 늘 소원이었다. 소는 어질고 순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순순히 따르고 말도 잘 들었다. 곱비를 걷어 뿔에 감고 놓아두면 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제멋대로 풀을 뜯어먹었다. 실컷 풀을 먹고 난 소들은 나무 밑이나 잔디밭에 배를 깔고 졸면서 천천히 새김질을 하거나 젖먹이를 달고 온 어미소면 혓바닥으로 새끼 몸뚱이를 핥아주기도 했다. 젖먹이 새끼소는 참 귀여웠다. 새끼 때 귀엽지 않은 짐승이 있을까마는 갓난 송아지만큼 귀여운 짐승도 없을 것 같았다. 젖먹이 송아지를 안고 얼굴을 비비대보면 털이 비단결보다 더 보드랍고 매끈했다. 속눈썹의 그늘이 진 둥글고 큰 눈망울은 한 오리의 불평도 의심도 없이 언제나 맑고 조용하기만 했다. 그러나 송아지는 개나 고양이 새끼와는 달리 안기기만 하면 뛰쳐나가려고 잘 바동거렸다. 바동거려도 놓아주지 않으면 매에 하고 울기도 했다. 송아지가 매에 하고 울면 어미소가 무하고 어슬렁 어슬렁 다가오기도 했다. 이럴 때 제 새끼를 놓아주지 않으면 어미소는 푸푸 하고 숨결이 거칠어지고 때로는 밭기도 했다. 메새집을 찾아 뒤지고 꿩 새끼를 쫓고 하는 동안 해가 뉘연뉘연 넘어가면 아이들은 제각기 소를 찾아 앞세우고 마을로 내려왔다. 고장의 여름은 어디를 봐도 산과 논과 콩밭과 수수밭뿐이었다. 이 산과 논과 콩밭과 수수밭을 동서로 갈라 남천강이 허리띠처럼 돌아가고 강 기슭으로 띄엄띄엄 원두막이 서 있었다. 아이들은 강에서 멱을 감다가도 참외밭을 넘겨다 보면서 군침도 몹시 삼켰다. 원두막 주인의 돌레 영감이 있었다. 등 넘어 돌레라는 마을에 살기 때문에 돌레 영감이라고 불렀는데 이 영감은 가늠기가 좀 먹었었다. 이 돌레 영감은 멱 감는 아이들이 영 질색이었다. 멱만 감는 게 아니라 뚝에 올라와서 외순을 다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물장구와 자맥질에 지치면 돌을 뒤져서 개나 징거미를 잡기가 일쑤였고 그것도 실증이 나면 살금살금 원두막 쪽으로 올라갔다. 날이 더운 한낮이면 영감은 대개 낮잠을 잤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참외밭 가까이에 채 얼씬도 하기 전에 영감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막을 내려왔다. 가는 귀는 먹었으나 신통하게도 잠귀는 밝았다. 내 요놈들
걔에서 뭘 하느냐? 방학개비 잡아요. 무엇이 어째? 아이들은 입가에 손나팔을 하고 방학개비요 하고 외쳤다. 영감은 그제서야 알아듣고 왜 하필이면 남의 참외밭에서 방학개비냐? 방학개비가 어디 참외밭에만 있다더냐? 빨리 썩 나가지 못해? 이렇게 목에 가래가 걸린 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허우적 허우적 밭두렁을 돌아봤다. 그러나 아이들은 겁을 먹거나 달아나기는커녕 도리어 방학개비도 할아버지네 건가요? 하고 약을 올렸다. 그러면 돌레 영감은 아니 요 놈들이 무엇이 어째고 어? 하다가 그만 기침에 자지러졌다. 한동안 쿨룩거리다가 간신히 기침을 달랜 영감은 뭐냐 어디 한 놈 잡기만 해봐라. 마치 술래잡기라도 하듯 두 팔을 벌리고 한 발 앞까지 다가오는 영감을 아이들은 이리 빠지고 저리 뛰고 하면서 피했다. 영감이 아무리 바둥거리고 몰아봐도 검 잡을 것이 없는 알몸뚱이 아이놈들은 쉬 잡혀주질 않았다. 그러다가 혹 잡힐만 하면 모두 뚝으로 몰려가 퐁당퐁당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바람 한 점 없이 쨍쨍한 대낮 원두막 너머로는 일수 뭉게구름이 솟아올랐다. 이런 날은 또 소나기가 오게 마련이었다. 장독대 옆 감나무 밑에 두어 평가량의 평상이 놓여 있었다. 여름 한낮 그늘이 짙은 이 평상에 누워 매미 소리를 듣는 것이 퍽도 즐겁고 시원했다. 찌찌 우는 왕매미, 세릉 세릉 우는 참매미, 시옷 시옷 우는 무당매미, 맴맴맴맴 브랑 하고 끝을 맺는 무슨 매미. 이런 때 누나는 수트를 받쳐들고 송하게 달을 놓고 있었다. 해가 지기 전에 산 그늘이 먼저 내려왔다. 벼포기에 물방울이 맺히고 목이 불타는 향긋한 풀냄새에 쫓기듯 반딧불이 날았다. 누나, 응? 밭꽃은 왜 밤에만 피지? 낮에는 부끄러워서 그런데. 왜, 뭐가 부끄러워? 건 나도 몰라. 누나, 응? 별똥, 참말 맛있나? 그렇대. 먹어봤나? 아니, 우리 집에 별똥 하나 떨어지면 좋겠지. 별똥은 이런 집에는 안 떨어진대. 왜? 몰라. 먼 먼 산 넘어 아무도 못 가는 그런 데만 떨어진대. 누나 동무들이 모였다. 다림질감을 가지고도 오고 옥수수와 감자를 가지고도 왔다. 추석 옷감 이야기며 누구는 어디 혼삿말이 있고 누구는 시집살이가 고되다는 그런 이야기들. 소녀는 누나 옆에 누워 별똥을 세면서 어른이 되면 별똥을 주우러 가겠다고 다짐을 하다가 잠이 들곤 했다. 콩이 누렁누렁 익으면 고장 아이들은 콩서리를 잘 해먹었다. 마른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고 콩가지를 꺾어다 올려놓으면 콩은 피피 하고 김을 뿜으며 익었다. 가지에서 콩꼬투리가 떨어져 까뭇까뭇해지면 불을 헤집고 콩을 주워 까먹었다. 참 구수하고 달큼했다. 한동안 이렇게 콩서리를 해놓고 나면 입 가장자리는 꼭 굴뚝 족제비같이 까맣게 되어 서로 바라보면서 웃어댔다. 초가을 무렵부터 밤밭골에는 콩서리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다. 혹 마을 어른들이 지나더라도 이놈들 한 밭에서만 너무 많이 꺾지 마라 할 뿐 별로 나무라지는 않았다. 그것은 어른들 자신도 아이 때에는
밀서리 콩서리를 하며 컸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콩을 푸짐하게 꺾어다 한창 콩서리를 하는 참인데 언제 왔는지 춘돌이가 불을 둘러싼 아이들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리를 터주자 춘돌이는 아무 말도 없이 비집고 들어와 막대기로 불을 솟구고 연기를 불고 하다가 나무를 더 주워오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나무를 더 주워왔을 때에는 콩이 거의 다 익어 춘돌이가 불을 해치고 있었다. 아이들이 주워온 마루를 팽개쳐버리고 삥 둘러앉자 춘돌이는 아이들에게 꼬챙이를 하나씩 가지라고 했다. 꼬챙이를 하나씩 가지니까 이번에는 그걸로 땅바닥을 치면서 범벅구 범벅구 하고 소리를 내보라고 했다.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땅을 치면서 범벅구 범벅구 하니까 춘돌이는 됐다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범벅구 범벅구 하고 먹어라. 나는 얌얌 하고 먹을게 하고 말했다. 아이들은 콩을 두어 알씩 입속에 까놓고는 하라는 대로 범벅구 범벅구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꼬챙이로 땅을 두드려야지 했다. 이래서 아이들이 또 꼬챙이로 땅을 치면서 범벅구 범벅구 하는 동안 춘돌이는 얌얌 하고 냉큼냉큼 잘도 주워 먹었다. 꼬챙이로 땅을 치다 보니 언제 콩을 주울 새도 없었고 입속에 두어 알씩 까놓는 콩마저 범벅구 범벅구 하다 보니 씹을 수도 없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꼬챙이로 장단을 맞추듯 땅을 치면서 범벅구를 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큰댁 머슴에 고향이 퍽 멀다는 이대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대롱은 떡거머리 총각으로 퉁소를 잘 불었다. 더구나 억새 받친 동산에 달이 밝은 밤이면 이대롱은 어린 과부가 나이 많은 딸을 찾아 금강산으로 간다는 곡조를 청승맞도록 구슬프게 불었다. 미나리 꽝 옆에 사는 무당네 딸 득이는 어느 해 봄 백꽃이 눈보라처럼 지던 날 이대롱을 따라 먼 마을로 살림을 떠났다. 옷 다듬는 방망이 소리가 요란하고 지붕에 서리가 하얗게 내리던 밤 소녀는 바느질에 여념이 없는 누나 옆에서 이대롱과 득이를 생각했다. 이대롱은 마음씨가 좋았다. 일수 까치집을 뒤져 까치 새끼도 내려주고 박달나무로 팽이도 다듬어 주었다. 얼음판에서는 지게 위에 올려 앉히고 밀어주기도 했다. 득이는 더 마음씨 좋고 인물도 고왔다. 언젠가 득이네 집 뒤 울타리에서 찔레순을 꺾다가 가시에 찔려 운 적이 있었다. 그때 득이는 소년의 피나는 손가락을 제 입으로 빨고 빨고 하다가 쑥잎을 뜯어 붙이고 저고리 안섭해서 실을 뽑아 첨해 주었다. 실을 뽑는 득이 안가슴이 눈물 속으로 보약해 어렸었다. 소년이 눈을 깜짝여 괜 눈물을 짜버리자 득이는 얼굴을 붉히고 옆으로 몸을 돌려버렸다. 큰 댁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득이 모녀는 이를 잘 봤었다. 이대롱과 득이 소식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지붕에 박이 여물고 동산에 달이 밝은 밤이나 백꽃이 지고 찔레가 피는 철이 되면 소녀는 불현듯 이대롱과 득이를 생각하고 왠지 또 뭔지도 모를 아쉬움과 애상에 잠기곤 했었다. 높새가 불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기를 쓰고 연을 날렸다. 이 고장은 유독 연 날리기가 심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연을 무척 좋아했고 많이 날렸다. 한말로 연이라지만 연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가오리연, 문어연, 솔개연, 방구연. 방구연에는 홍연과 상주연이 있었다. 홍연은 종이에 물을 들인 붉은 연이고 상주연은 흰 종이 그대로 발라 만든 연이다. 연의 재미는 역시 연 싸움에 있었다.
당사에다 악요를 먹여 유리가루를 묻히는 것을 사를 먹인다 라고 했다. 사가 잘 먹은 실에는 손을 베이기가 일쑤였다. 이렇게 사를 먹인 실을 얼레가 두툼하게 감고 홍연을 높지기 바람을 태워가지고 싸움에 나설 때에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 같은 기세였다. 이런 것은 주로 어른들의 연이고 아이들은 꽁지가 긴 가오리 연이나 솔기 연이 고작이었다. 멀리서 싸움 연이 거만하게 또는 위풍당당하게 싸움을 걸어오면 아이들은 재빨리 연을 감아버리거나 달아나버려야 했다. 그러나 싸움 연이 워낙 빨라서 미처 피하기도 전에 얽히고 보면 영락없이 떼이고 말았다. 떼인 연이 가까운 곳에 내려앉으면 주워오기도 하지만 개울이나 문원에 떨어지면 그만이었다. 연을 떼이고 발버둥을 치면서 우는 아이도 많았다. 연 날리기도 정월 보름까지였다. 보름이 지난 뒤에도 연을 날리면 상놈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월 보름날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연을 날려보내기로 돼 있었다. 숯가루를 꼭 권련 모양으로 한지에 말아가지고 연에서 두어자 앞 실에다 매달고 꽁무니에 불을 붙여 연을 올린다. 이때에는 실이 닿은 한 멀리 높게 올린다. 숯가루 권련이 점점 타들어가서 실에 닿으면 연은 실과 얼레와 주인을 남기고 팔랑 떠나가 버린다. 어쩌면 새처럼, 어쩌면 나뭇잎처럼 까마득히 떠나가는 연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제 연이 멀리 멀리 떠나가기를 마음속으로 바랐다. 언제나 가보고 싶으면서도 가보지 못하는 산과 강과 마을, 어쩌면 무지개가 선다는 늪, 이빨 없는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다는 산속, 집채보다도 더 큰 고래가 헤어 다닌다는 바다, 별똥이 떨어지는 어디쯤. 소녀는 멀리 멀리 떠가는 연에다 수많은 꿈과 소망을 띄워보내면서 어느새 인생의 희비 애환과 이비를 아는 나이를 먹어버렸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추억여행은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저희 초등학교 시절 매일같이 야구를 하던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하루도 쉬지 않고 야구 글러브를 끼고 나무 배트를 들고 한가진 학교 담장으로 가서 공을 던지고 치고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오늘 그 친구가 많이 그립습니다. 요람기의 소녀는 그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소년에서 청소년으로 그리고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참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영수 작가의 요람기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